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도 두릅이 나왔네. 와, 오늘 두루, 몸에 좋은 두루 많이 나왔네요. 아, 이렇게 해서 10,000원씩 팔고 있습니다. 10,000원씩 지난 오렌지 산두릅입니다. 항산화, 또 혈액개선, 혈압에 좋고 노화방지에도 좋습니다. 오늘 이건 무슨 묘목이야? 오이가, 아따, 오이가 맛이 안 나네. 오이, 옥수수 묘목도 나오고요. 이건 이제 산마늘 묘목? 산마늘, 당귀, 딸기. 이건 뭐죠? 당쟁이. 어? 당쟁이. 담쟁이? 당귀. 당귀. 이건 뭐요, 이거? 당쟁이 콩. 아, 콩. 예, 강당콩, 이 저기구나. 묘목이 오늘 좋네. 또 표고, 원목이 사람 표고도 따오셨고. 그나저나 쪽파 까다 늙어 죽겠어, 어머니. 예, 잘 안 까지네요. 그냥 우리 윤석열 대통령처럼 대충이요. 그냥 있어. 875원씩 팔아, 한 뿌리에. 예.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어머니. 뭐요? 예. 까지 묘목도 나왔네. 야, 또 까지 묘목도. 어떤 게? 까지가? 세 개 2,000원? 아이고, 뭐 하시고 비싸가. 그 호박은. 안녕하세요. 토끼가 야 좋네. 토끼가 2층집이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토끼가 좋네. 많이 파십시오. 여기도 묘목들이 많습니다. 옥수수, 쪽파, 대파, 완두콩도 벌써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기 부추가. 완두콩, 쪽파, 쪽파요. 조선파. 네. 치커리도 있고요. 상추, 적상추, 꽃상추, 파란 상추, 노란 상추, 찢어진 상추 다 있네. 아이고. 쑥갓,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국장 어머니 띄운 거 가져오셨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돌미다리 머우도 가져오셨고. 봄나물이 천지래. 아, 여기는 열무. 열무가 아주 좋네. 이야, 열무가 싱싱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야, 이걸 또 어디서 이렇게 산에 가서 뱀 안 물려? 뱀 나올 때인데 이게 야, 이게 두릅이 한 보따리 얼마씩 이게? 만 원 싸네. 이거 뜯으려면 보통 힘든 것이 아닌데. 아, 요건 산두릅이고요. 야, 예, 네, 요건 산두릅이, 이건 땅두릅, 독활 땅두릅입니다. 아주 몸에 좋고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아주.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아주 진짜 그래. 그리고 또 항산화, 면역력, 여자 피부 뭐 아주 안 좋은 것이 없어. 이 보약입니다, 보약. 상추는 불면증에 좋아. 아, 상추가, 맞아. 상추를 먹으면 잠 오잖아. 맞네. 불면증에 좋고 신경에 좋고, 예, 방광염에 좋고. 원래 상추가 만 원씩. 이게 불로초라고 그랬어. 네, 불로초. 야, 야, 좋네, 진짜로. 어떤 걸 넣게? 이거 딸라면 이거. 자, 따지도 못해. 가시 찔리고. 이게 나사. 사먹는 게 쌉니다. 사먹는 게. 사먹는 게 싸. 예. 예. 아, 또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여기도 각종 묘목. 아, 좋네. 벌써 이제 징그럽네. 또 이제 농사 시작됐네. 여기도 옥수수, 대파, 쪽파. 상추, 시금치 뭐 다 있네요. 치커리, 양배추도 있고요. 쑥갓, 토마토. 이야, 열무가 좋네요. 와, 요거 그냥 저 된장 넣고 밥 비벼 먹어도 좋고, 또 물김치 잡아도 이게 맛있고. 예, 물 좀 물이 자박자박해서 김치 하면 아주 맛있습니다. 아, 여기도 두릅 머위도 있고. 예, 예.
요즘 막 또 농사철에서 바빠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 고사리 꺾은 거야? 네. 이야, 좋네, 진짜로. 완전 이거, 엄지 손가락 봤네. 네. 야, 이게 고사리 이렇게 꺾으시더니, 어머님이. 또 삶은 거. 요것은 이제, 어머님, 요것은 저기 뭐야, 조구 넣고 지져갖고 먹으면 맛있죠. 쌀뜨물 받아가지고. 예. 야, 고춧가루 넣고, 쌀뜨물 넣고, 조구 한 마리 귀한 거, 장날, 지난 장날 사다가, 요 고사리 넣고 그냥 자박자박 해서, 찌개해서 먹으면 온 가족이 최고입니다, 이게. 지난 장날 전통시장 모습. 요 또 이제 그 위에다가 미나리, 돌미나리도 좀 얹으면 맛있고요. 부추, 돌미나리, 부추. 여기도 두릅, 이야, 좋은 겁니다. 몸에 좋은, 예, 두루, 최고 보양입니다.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꼬들빼기가 또 이렇게, 이야, 좋네. 꼬들빼기가 지금 좀 귀여잖아, 봄에. 예, 이제 싹 나왔어. 꼬들빼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요. 쑥, 약쑥입니다. 그리고 머위. 고수도 있고, 달롱게, 예, 여기 전라도 사투리 달래도 있고, 생강도 있고요. 하여튼, 뭐요, 어머니? 나도 좀 주요. 우리 어머님이랑, 앉아, 구워. 큰 딸이 뭐예요? 이따 오셔. 예, 여기, 야, 또 난로에다가, 네. 떡, 이게 또, 구시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기는 또 이제, 안녕하세요. 청계알, 예, 토종닭, 백봉 오골계알, 이렇게. 팔고 들기름, 참기름 아주 직접 우리 농사에서 지은 농민들이 이렇게 들기름 우리나라입니다. 농사 지금. 예. 네. 머위도 이건 뭐 햇잎이야? 오가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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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야, 오늘 고사리가 좋네. 고사리가. 와, 이거 왜 이렇게 두꺼워요? 산고사리. 자연산 산고사리. 요거 그냥 찢어 먹으면 조기 넣고 최고입니다. 안 나지요. 네. 여기는 또 이제 엉겅퀴. 엉겅퀴 뿌리. 야, 좋네. 엉겅, 몸에 좋은 엉겅퀴 뿌리. 많이 파시고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도 백화점이네. 산나물 백화점. 진안 산골, 진안구원 두릅입니다. 두릅. 예, 네, 완전 고랭지 무공의 두릅. 요거 약입니다. 면역력에 좋고 항산화, 혈관 개선, 또 노화 방지, 뭐 여성 피부 다 좋습니다. 이건 땅두릅, 땅두릅도 약입니다. 약 복활. 땅두릅도 혈액에 좋고요. 아주 고혈압 방지에 좋습니다. 이건 돌미나리, 어머니. 돌미나리. 쑥을 또 이렇게 맛있게 오셨네. 쑥떡 해먹으면 맛있는데. 쑥 있고요. 취나물. 취나물이죠, 야생치. 야생치. 이건 뭐예요, 어머니? 이게 쑥부쟁이. 쑥부쟁이. 아, 맞아. 쑥부쟁이가 여기 나온다, 이제. 진한 쑥부쟁이입니다. 머위, 상추. 또 여기는 고사리 또 이렇게 삶아오셨네. 이야. 진짜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고사리 삶은 거. 또 우슬, 또 보라지까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지난 장날 5일장 전통시장 모습입니다. 지금 아침 일찍이라서 사람들은 많지가 않네요.